타이타닉호 승객의 마지막 인사가 112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기 사흘 전인 1912년 4월 11일 소인이 찍힌 엽서인데요. 엽서 주인은 당시 1등석 승객이자 배와 함께 바다로 사라진 희생자 중한 명입니다. 편지 내용에서는 집에서 모두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가슴 먹먹한 엽서는 경매에서 한화 약 1,800만 원에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